세자 시절이나 지금이나 경한 침에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. 황공하옵니다, 전하. 세상 공용의 기준은 도량이요, 세상의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것은 음률이라고 했지요. 신 반드시 조화로운 기준 음률을 만들겠사옵니다. 율관이 완성되는 대로 넌 입궐할 것이다. 제후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. 제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조선이요.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? 꿈을 꾸었습니다. 수백 개의 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불꽃을 피웠어요. 바로 그거다, 황민요. 밀랍으로 가짜 기장을 만들어 율관을 만든다면 분명 명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.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야. 이제 그만하세요. 정척하여 주시옵소서, 전하. 나리의 운명이 되고 싶습니다.